엄마 기 살려준 아들의 아이디어 메뉴 또 있답니다. 떡 대신 우동면을 넣은 우동볶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우동볶이에 손이 가요. 주인장의 아이디어에 한 번 반하고 군침도는 비주얼에 두 번 반했으니 저절로 젓가락 들게 만드는 마법. 과연 맛이 어떤가요? 이거 너무 제 취향인데요? 원래 떡볶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우동면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자꾸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가 신기한 메뉴여가지고 시켜봤는데 확실히 맛있고 면이랑 이게 국물에 잘 배어있어가지고 소스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싶은 맛입니다. 우동볶이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어요? 김밥이 아무래도 조금 기름지다 보니까 약간 칼칼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는데 떡볶이로 하기에는 떡이 너무 무겁고 얇은 우동면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오후 4시. 마지막 김밥. 한 줄 남은 거? 벌써 떨어졌어요? 네, 재료가 없어요. 우엉도 없고 전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몇 줄 파신 거예요? 오늘 한 800줄? 800줄? 네. 800줄이요? 네, 시간이 다 팔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먹습니다. 우와, 마지막 김밥을 맛보다니 운이 좋으시네요.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먹고 가는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맛있다, 잘 먹었다, 칭찬 한마디에 저절로 힘이 난답니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맛 쪽으로 더 발전시키고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에서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